아 여기 되게 좋다. 스트레이라 사랑없이 펠립 펠립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 댓글에 많더라고. 와 이거 이것도 완전 또 베이스 힙합이지. 예. 요즘 활동 많이 한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 일본인가? 배경이? 오. 오늘 힙합이다. 야. 와우. 요. 아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 이 친구는. 아 이거 진짜. 어 근데 비트가 너무 괜찮다. 아, 목소리를 아, 좀 믹싱이 잘 살린 것 같은데. 아, 너 말대로 이 배경 일본이야. 그치? 어. 배경 선정 잘한 것 같아. 잘 어울린다. 야, 이 까라는 느낌이 우리 예전에 그 오케이션 있잖아. 아 어, 내가 어, 그 얘기하려고 했어. 그 컨셉이랑도 되게 비슷하다. 맞아. 호흡이 잊지 마 할게. 그쪽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네, 스타일이 진짜 좋은 거야. 어, 스타일이 진짜 옷도 진짜 예쁘게 입는 거야. 네, 진짜 잘 입어. 어, 잘 만들었다. 이게 지금 필리핀 차트에서 1위래. 와, 진짜? 아, 완전 느낌 있는 거지 지금. 지금 필리핀 쪽도 네. 가요 시장이 힙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아 뭔가 이런 거 다 같이 들으면 어 느낌 제일이지. 아 호프 되게 좋았던 거 확 꽂히잖아. 진짜 힙합이든 가요든 이런 후렴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 한 번에 딱 꽂히는 후. 진짜 힙합의 진심인 것 같은데. 아 여기 되게 좋다. 어 여기 되게 좋네. 어, 좋지. 임팩트가 빡 오잖아. 아 결국에는 이 힙합 트랩 또 트랩에서는 이런 어떤 후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빡 올 수 있는 이런. 맞아. 와우. 와. 오, 멋있는데. 느낌 있다. 배경도 너무 멋있고. 어. 와. 오늘도 역시 느낌이 있었네. 어땠어? 힙합은 일단 중요하잖아. 옷 같은 건 스타일링이 진짜 중요한데 어. 스타일링이랑 일본 배경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맞아, 멋있게 맞아. 봤어. 힙합 시장에서 패션이라는 거 정말로 머리 같은 그치. 부분이잖아. 굉장히 중요한데 완벽하게 소화하고 일본이라는 배경에서 그 오케이션처럼 도판 느낌을 확실하게 살려준 것 같아. 굉장히 멋을 잘 살렸다. 게다가 후렴에서 빵 터지기까지 정말 완벽한 트랙이지 않나. 후렴도 엄청 좋았고 목소리를 되게 잘 표현한 맞아, 것 같아. 믹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된 것 같고. 아 오늘도 역시 우리 SB19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돌인데 힙합을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건 힙합의 진심이야. 아 너무 진심이야. 이 친구도 진심이고 어. 우리 또 한 친구 있잖아. 파블로도 굉장히 진심인데 아 파블로 요즘 왜 또 안 나오는 거야. 기다려지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찾아들고 오겠습니다. 퍼플 트윈스! If it's straight off, slipping if it's straight off. If it's straight off, slipping if it's straight off. If it's straight off, slipping if it's straight off. If it's straight off, slipping if it's straight off.